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래프의 어떤 슬로프에 관한 것입니다. 우리말로는 기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그림에서 X축의 그리, 이걸 런이라고 표현하고,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Y축의 변화, 이것을 라이즈라고 표현합니다. 즉 X축의 변화량에 따른 Y축의 변화량, 변화의 정도, 그것이 기울기입니다. 따라서 런분의 라이즈가 되겠죠.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.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X축으로 한 칸, 두 칸, 세 칸 옮겨갔을 동안에 Y축으로는 여섯 칸 옮겨갔죠. 따라서 런분의 라이즈 하면 길기는 2가 됩니다. 이렇게 수평인 경우에는 세 칸 옮겨갔을 경우에도 X축으로 세 칸 옮겨갔을 때 Y축은 제로죠. 따라서 제로가 됩니다. 반대로 수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제로분의 정수가 되어서 슬로프가 없는 노 슬로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. 용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수직일 경우에는 노 슬로프, 그리고 수평일 경우에는 제로 슬로프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. 따라서 어떤 라인 X1과 Y1, 그리고 X2와 Y2라고 하는 두 지점을 지나 관통하는 라인의 기울기는 X2-X1분의 Y2-Y1이 됩니다.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. 런분의 라이즈, X의 변화량분의 Y분의 변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두 지점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.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처럼 분수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. 다음 예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하면 이번엔 기울기가 제로분의 마이너스가 되죠. 이 경우는 노 슬로프가 됩니다. 노 슬로프는 어떤 경우였나요? 버티컬, 수직선인 경우죠. 다음 예제는 이번에는 기울기가 제로인 경우, 즉 수평선인 경우입니다. 이 두 지점을 지나는 직선은 수평선밖에 없다는 거죠. 다음 예제를 봅니다. 이번에는 기울기가 나와 있고 이 지점을 하나의 지점에 y좌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을 넣어서 바로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. m이 마이너스 3이고 x2 5 마이너스 2, 그죠? 그리고 y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수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의 변수를 알고자 할 때는 식이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. 그래서 y는 8이라고 하는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. 이 지점은 2와 8 좌표가 된다는 거죠.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x를 모르는 경우입니다.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식을 넣어서 이 식에 도입해서 x는 7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. 이 과정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재차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.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해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. 각각의 슬로프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. 꽤 연습 문제가 많이 있죠? 비교적 단순한 주제입니다.